어느 날 올해도 어김없이 소방점검 안내 문자를 받은 A씨. 소방서? 아, 또 자체 점검해야 되는구나. 작년에는 업체에 맡겼는데 올해는 가게 상황도 안 좋고 올해는 그냥 내가 직접 한번 해볼까? 자체 점검이란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소방서에 7일 이내 제출하는 제도. 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가? 어? A씨는 혼자 소방시설 점검을 시도해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고 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 그냥 유튜브나 봐야 되겠다. 소방시설 전공기구 대여부터 건설까지 저희가 직접 도와준다. 어? 소방서에서 자체 점검을 도와준다고? 소방서에 전화 한번 해볼까? 안녕하십니까, 구미소방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소방시설 점검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점검 기구도 빌려주시고 또 소방시설 자체 점검 컨설팅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그 혹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점검기구 무료 대여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직접 해드립니다. 아, 그럼 그 점검기구 무료 대여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대여를 위해 소방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간단한 조작법을 배우는 A씨. 켜고 가게로 돌아와 직접 해보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아, 왜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아, 소방서에 전화해봐야 되겠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 결국 소방서에 컨설팅을 문의하는 A씨.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서요. 그 혹시 제가 컨설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인 금요일 컨설팅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아, 네, 그날 뵙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동작시험 이거 눌렀는데 막 빨간불이 뜨고 아 막 경종이 울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아, 예, 동작시험 할 때는 그렇게 빨간불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어? 예, 한번 보실까요? 네. 수신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이거 비상한 것도 제가 점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계단에 설치하는 유도등인데, 아 이거 또 안 되네. 아니 이거 아까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또 소리가 안 나요. 아, 예, 실수하셨습니다.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로 열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를 뿜어줘야 됩니다. 소리 들리시죠? 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소화기를 보시면 초록색의 압력계 침이 있으면 정상입니다. 혹시 점검표 작성하셨나요? 점검표요? 이거 보고서만 제가 작성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점검하실 때는 점검표를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검표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점검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점검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소방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이랑 올 한 해 진짜 힘들었었는데 소방관 분들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장비 대여도 해주시고 또 컨설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이 서비스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